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반갑고요. 자, 오늘 할 상황극 특집은요, 얀데레 특집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은 매일매일 오후 4시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그리고 오늘 얀데레 특집 센파이는 내 거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액션. 센파이가 밥 먹고 이빨 닦은 칫솔 여기다가 모아놨지. 센파이 치카치카치카치카 센파이 센파이 입동네 개구림 그래도 좋아 센파이. 아이씨 때려. 센파이가 학교할 때 찍은 뒷모습 센파이 센파이. 그리고 센파이가 한입 베어물은 케이크 센파이. 먹고 있을 때 죽빵 때려서 뺏었음 하 센파이. 어쩔지 모르겠어 센파이. 너무너무 좋아 센파이. 사스케 오르츠마루 아님 참고로 센파이. 이거 아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지? 또 센파이 생각하면서 좀 잠들어야겠다.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내일은 센파이를 많이 볼 수 있을까? 아 자야지. 아 지금 몇 시야? 아 몇 시야? 어 에? 난 이거래? 오 다섯 시잖아. 어 늦었어.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나 챙기고 일단은 아니 빗질 좀 하고 쓱쓱쓱쓱. 오 나 아름다워. 내 얼굴장 보고 아 쓰고 우리 센파이가 우리 센파이가 날 이뻐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빨리 가서 센파이를 봐야겠다. 늦으면 안 될 텐데. 학교 늦으면 또 이제 너 학생 주임한테 또 맴매 맞을 텐데. 아 빨리 가야 돼. 센파이도 봐야 되고. 어이쿠. 아 누가 왔단 야 앞을 똑바로. 어 센파이. 애기야 넘어진 궁뎅이는 괜찮니? 센파이? 어 가슴이 미친 듯이 뜰 것 같아. 어 요동쳐. 센파이 괜찮니? 일어나서 네. 센파이가 나한테 말을 걸려고 해. 센파이 일어나 버렴. 아 일어났어요 이미. 센파이. 센파이 오늘도 멋있으시네요. 너도 예뻐. 나 이쁘다고 한 여, 남자는 처음이야. 세바이 오늘 어? 저 여자는 뭐야? 나는 건녀상. 아니 니아짱 아니야. 건녀 센바이 저 여자 요러시코 오네가이마스. 저 개 지금 뭐야? 오늘도 키가 작구나.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센파이 오늘 같이 등교해요 센파이. 아 좋아 좋아. 하하 오늘도 머릿결에 휘날리며 달려보아요 좋아. 나도 무서워. 뭐야 저 여자애는 뭐야? 저 개집은 뭐야? 센파이를 센파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거야? 이런 젠젤! 센파이는 내 건데! 센파이는 나만의 것인데! 저 여자의 계집이 꼬리를 쳤어! 일단 학교에 등교하자! 센파이!
오이시. 드디어 학교 도착했다. 도대체 그 여자애랑 센파이는 도대체 무슨 사이였을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 꽃냄새. 맞지 마! 우리 기분 나쁘니까! 꽃냄새 맞지 마! 아니, 네. 혹시 인연이? 내 겨드랑이 냄새나 맡아. 오늘 기분 나쁘니까 기분 더럽거든 오늘. 맡아봐. 아니, 이 냄새는? 구수한 고향 냄새 날 거다. 상당히 향기롭잖아. 뭐 바르니, 네 겨드랑이에? 나? 이니 씹었어. 고마워. 사러 갔다 와야겠다. 먹지 마세요. 바르세요. 발로. 아 늦었다. 아. 아 여기도 빨리 가야겠다. 또 학교 늦었고. 도대체 센파이랑 어떤? 실내와와 여기 데스. 저 여자애잖아. 내 자리야 비켜. 나니? 센파이 저 녀석이 괴롭힌다 데스. 아니 센파이? 난다요. 두근두근두근. 아하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두근두근두근. 왜 이렇게 우리 학교엔 여자애들이 많은 거야? 여자애들 물 좀 확인해 볼까? 나보다 이쁜 애는 없을 걸? 봐봐 얘 봐봐 찐빵처럼 생겼잖아 얘는. 뭐야 이 아저씨는? 뭐야 이거 얘 겨드랑이 땀 겨드랑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 배꼽 간지령. 배꼽 하지 마! 강성 중에다 배꼽 하지 마! 배꼽 하지 마! 뭐야 여기 겨드랑이 땀 풍기지 마! 여기 여고야 여기 왜? 여고가 아니지만 남녀공학이지만 어? 냄새 풍기지 마. 아 내가 신발 넣어야겠다. 어 센파이. 센파이 오늘도 공부 화이터! 아리가또. 화이터 대신에 센파이. 저 개지 꼬리 치는 거 보소? 설렁설렁? 저 분명 저거 저 뽕 넣었다 뽕. 어? 엉덩이도 뽕 있겠냐 이 망청아. 깔깔깔깔깔 까륵까륵. 센파이를 뺏기겠어. 이러다가 안 되겠어. 무슨 수라 써야겠어. 나도 어필하는 거야. 어머! 아, 아, 가방을 흘렸잖아? 아니 괜찮니? 어 센파이 역시 내가 주워줄게. 여기? 야 네가 뭔데 주워줘! 우린? 친구잖아. 야가 참 착하네. 야 너 춤추지 마. 아 배꼽 간지러. 야 배꼽 왜야 배꼽 하지 마. 냄새 올라와. 야 여기서 대단한 녀석들. 나 학교 갔고. 아 또 간지러. 아 아 어. 센파이 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뛰어 거 요동친다. 너도 참 대단하다. 왜? 왜? 응? 다 박수 치지 마. 얼굴 참 빠갛고 그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가니? 이 정도 몸매는 돼야 되지 않을까? 뼈다귀구만 뭐. 뼈다귀라니 완벽한 비율. 어? 너 같은 애가 뭐가 알겠니? 치면 부러질까? 센파이 센파이한테 말 걸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아직 자신감이 없어. 그나저나 아까 아침에 꼬리 치던 그 여자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 옆에 있네? 에이, 얼굴도 못생긴 게 센파이한테 꼬리나 치고 말이야. 아 썬텐 너무 잘 됐다. 썬텐한 거구나. 아 따뜻하다. 아, 야, 뭐야 아, 너는 뭐야 여기서 화로를 누가 쐬고 있으래? 이 자식 보통이 아니다. 오이씨!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말을 못하는 선생님이니? 혹시?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는. 센세! 크롱센세! 마시센세! 수업할 시간입니다! 센세!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이구나. 그렇군. 질문 있습니다. 와 뽀로로다. 선생님 이게 여기서 뽀로로 보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이다 수업 시간. 그럼.
골탕 먹일 방법 없을까? 센스한테 꼬리를 치어? 어떻게 골탕 먹히지? 어떻게 어? 어떻게 하면 골탕 먹? 야, 좋은 생각 없을까? 좋은 생각? 같이 고민해 주지. 저 친구 우리 센파이에게 어? 꼬리를 쳤단 말이야. 꼬리를? 꼬리를 쳤어. 좋은 방법 없을까? 좋은 방법은 없어. 왜냐면 넌 못생겼기 때문에 넌 이길 수가 없거든. 뭐라 그래? 사스케. 오로치마루야 나. 어? 입에서 칼 꺼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저. 하지 마. 안 되겠다. 선생님 수업 뭐야? 울고 있잖아 선생님이. 땅을 치면 울고 있는데? 뽀로로가 죽었나? 크롱이 방금 죽었거든. 선생님 수업 과제 같은 거 주셔야 돼요. 뭐, 뽀로로 전편 다보기? 크롱. 아, 선생님 이상해. 크롱 부분만 편집해서 보고 있어. 네, 수업 언제 끝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수업 끝났다. 그치,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니? 어? 혹시 알고 있니? 뽀로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안 되겠다. 저기 아침에 봤던 너지? 안녕? 너 아침에 그 센파이랑 어떤 사이야? 센파이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지. 나니? 난 그 센파이에게 이 흑심을 가지고 있어. 흑심. 그래? 오늘 센파이와 내 마음을 겹칠 거야. 어떻게 겹치냐면 이 프레젠터로. 프레젠터? 뭐라고? 주면서 고백할 거야. 센파이 저와 평생을 가주세요. 이 자식. 선배도 마음에 들어하겠지? 그럼 오늘 센파이에게 그럼 고백한다 그 말인가? 당연하지. 뭐? 센파이도 좋아할 거야. 까까까까까 기르기르기르. 안돼. 센파이에게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 정말 고백할 거야? 근데 센파이 소문이 나면은 굉장히 양아치고 쓰레기라 하던데? 나의 센파이는 그 정도 내 주먹으로 거쳐줄 수 있는걸? 그렇구만. 나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오늘 고백할 거야 정말로? 그렇지. 근데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형 쌩쌩하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깔깔깔깔깔 세상에 어겨.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 안돼. 나의 센파이는 나만의 것인데 누구한테 뺏길 수 없어. 어쩜 좋지? 저 여자아이가 고백하면 센파이를 뺏길지도 몰라. 생각하자. 어떻게 센파이를? 야 센파이! 저 불려시 같은 여자한테 뺏길 수 없어. 나의 센파이를! 센파이는 나의 운명의 공동체인 걸! 센파이를 뺏길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이 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저기 누구지? 옆방인 역한인데 화장실 휴지 좀 줄래? 아 이럴 때 왜 휴지를 달라고 하냐? 여기. 아 고마워. 센파이! 아 시원하다. 야 웃음법 멈춰. 오케이. 네. 센파이. 누군가를 칭호하는구나. 뭐라고? 너 누군가를 칭호하는구나. 뭐야? 나의 이름은 잉여순 24살. 꼬조 센파이를 좋아하지?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할 필요 없고 난 이 학교 학생이야. 그것만 알아도.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일단 내가 24살이구나. 아 복학생이지만 참.
했던 너가 했던 꼬조 센파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아, 어떻게 그것도 알지? 일단 내가 일단은 사람들이 정보를 캐는 걸 굉장히 좋아.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하고 있거든. 너는 뭐 복학생이구나. 어떻게 그것도 알지? 아무도 내 얼굴을 보고서 복학생이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너 정말 사람의 정보를 캐고 다니는 녀석이구나? 무서운 녀석. 얼굴만 보면 나와. 그래? 일단 청보위원회 있던 너 말고 같은 반 여학생들 꼬조 센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 뭐? 나 말고 맞아 나 말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가 우리 꼬조 센파이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지 그걸? 좋았어. 그럼 너가 나한테 휴지를 줬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도록 할게. 뭐? 뚜뚜뚜뚜 뭐지? 뚜뚜 뭐? 여기 뭐니? 휴대폰? 뭐? 여긴 내 연락처야. 꼬조 센파이를 너 혼자만 갖고 싶지 않아? 맞아. 꼬조 센파이는 나만 갖고 싶어. 어떻게 보면 그 귀여운 갖고 싶어. 그거는 도와주도록 하지. 그래? 그럼 그 여자애가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여자애가 센파이가 그 여자애를 싫어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 네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거 하면 될 거야. 이 사진 한번 받아볼래? 무슨 사진이지? 내 핸드폰에 띠링? 뭔가 왔어 내 핸드폰에. 내가 한번 볼게. 아니 네 옆자리에 앉아있는 녀석이 중학교 때 사진이잖아. 담배를 피우는 개양아치였군. 그녀는 이걸... 굉장히 많은 양아치질을 했어. 나한테도 그랬고 굉장히 악덕한 여자지. 그녀라면 이 사진만 보내준다면 그녀는 굉장히 화를 낼 거야. 그러면 센파이도 빠빠이겠지? 그래 센파이. 그래 고마워. 아 그렇구나. 고마워.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다. 이걸로 협박을 하는 거야. 센파이를 못 좋아하게끔 말이야. 이걸 학교 전체에다 소문낸다고 협박을 해줄 테야. 그럼 어찌할 수 없이 센파이도 포기하게 되겠지. 고맙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휴지 한번 빌려도 이렇게 큰 나에게 은혜를 주다니 고마워. 근데 잠깐만. 응? 왜 날 도와주는 거지? 왜 날 도와주냐고. 널 도와주는 이유? 그거야 뭐 있을 게 있나? 그냥 난 재미있어 이런 게. 굉장히 재밌고. 동질관 같은 건가? 그래, 그렇지. 일단 잘 가. 재밌게 놀라구. 뭐 하는 학생일까? 어쨌든 나한테 조언을 하겠어 이거?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만 있다면 센파이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 빨리 교실 들어가자. 늦은 것 같은데. 센파이는 내 거야. 반에 아무도 없잖아. 뭐야? I want to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핑님 노래 너무 좋아. 여기서 왜 혼자 춤을 추고 있어? 난 모두가 갔을 때 이렇게 노래가 지는 거 취미거든. 아, 그렇구나. 잠깐. 근데 왜 지금 체육 시간인데 넌 안 나갔지? 체육 시간이라고? 지금 체육 시간인데 넌 왜 안 나갔지? 넌 왜 안 나왔는데? 나는 노래에 심취했어. 음악은 나에 대한 마약이거든. 그렇구나. 일단 오늘 빨리 체육복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빨리 옷을 튕기고 탈의실로 한번 우리 학교 달려가 보자. 녀석, 센파이를 여기다 불리려고 했던 거 혼자 실패한 건가? 센파이는 내 건데 저 조그만 망 오박사 같은 키가 센파이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어. 짜증나 죽겠구만. 그냥 우리 맞아요. 우리 지금 체육복 갈아입으러 가는 거지? 응. 탈의실이 저기구만. 센파이는 내 건데 녀석이 오늘 고백하면 센파이가 받아줄 줄 몰라. 오늘 안에 끝내버려야 돼. 다 들려. 속마음이야. 안 들려. 오늘 다 끝내버려야 돼. 여기야. 옷을 함께 갈아입어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캐비넷이구나 캐비넷. 그래. 쓱 쓱. 아 최고. 오늘 센파이한테 줄 선물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너 정말 고백할 생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고백할 거야? 당연하지. 고백하겠다. 근데 어쩌지? 센파이는 내 건데? 그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래도 고백할 거야? 이 사진을 보고도? 이거를 학교 전체에다 뿌려버리겠어. 그럼 너 센파이가 널 싫어하겠지? 이래도 고백에 성공할 수 있을게. 어? 아 담배 열어 열어 열어. 담배를 왜 피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열어 열어 열어. 그렇게 알게 된 건가? 너 중학교 때 꽤 놀았다며? 열어 열어 열어. 너 중학교 때 꽤 놀았다며? 선배 과연 너를 좋아해 줄까? 센파이가 그걸 보더라도 내 미모라면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건 맞는 말이야. 굉장한 미모를 가졌어. 열어 열어. 얼굴도 빛이나? 센파이를 뺏길지도 모르겠어. 이 소문을 낸다고 해도 저 녀석의 미모에 뺏길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고백할 거냐고? 이 사진을 난 전교생한테 뿌리겠어. 그래도 고백하겠냐고? 내 주먹이면 해결될 거야. 이 자식 말로 안 통하는 녀석이야. 정말 이 선물을 줄 거야 센파이한테? 오늘 고백해서 그 남자를 내 걸로 만들겠어. 센파이는 내 거란 말이야. 센파이가 네 거라고? 응. 네 얼굴을 봐. 네가 무슨 차승원이냐? 수염이나 깎고 얘기하는 게 좋을걸? 센파이는 나랑 운명이란 말이야. 센파이가 왜 널 왜 좋아해? 널 죽여버리겠어. 센파이는 소리 하는 건. 에이! 미안해. 센파이는 내 거야. 센파이는 내 거. 센파이는 내 거야. 나만의 것이라고. 빨리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거 숨겨야겠어. 넌 나를 원해 원해. 이건 센파이 목소리? 어쩜 이러지? 이걸 오고 있는가 봐. 어, 들키면 어디 끝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교복을 벗어야겠다. 교복을. 어 됐다. 교복 벗었다. 어. 아이고 센파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게! 변태! 썩 꺼지지 못해! 여긴 여자탈이! 여자탈의식이라고! 했어.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어. 위기를 모면했어. 다행이야. 들어왔으면 모든 게 들통날 뻔했어. 이 시체를 일단 치워야 될 텐데. 피를 닦자. 피는 깨끗이 지웠구만.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시체를 태워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줄줄 쭉쭉 펄포덕 쭉쭉 쭉 발보덕 쭉 발보덕 살아있는 것 같은데? 퍽! 확실히 퍽 인사드려야겠어. 쓱쓱 발보덕 쓱 아무도 없겠지? 쓱 아무도 없구만.